우리 원장님을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봤어요. 아, 20년 넘었죠? 20년이 뭐 더 됐죠. 20년 정도 넘었네요. 네. 20년. 네. 그 처음 본 게 16, 15? 중학교 3학년 때. 골리니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오늘은 뉴욕에 있는 뉴욕 필라테스 이아름 원장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락앤롤. 뉴욕 필라테스 이아름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좀. 저는 이제 필라테스가 되게 좋은 운동이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필라테스로 건강을 되찾는 그날까지 필라테스를 열심히 할 거고 전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미래 이슈는 원더러스트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원더러스트 코리아. 아,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거?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의 운동들이 요가, 필라테스, 러닝, 아프리카 댄스 뭐 등등 스피닝도 있고, 그 모든 운동들을 올림픽 공원 그곳에서 한 번에 공연처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모여서 다 같이 운동하는 운동계의 페스티벌이에요. 그 한마디로 뭐 이제 락 페스티벌 같은 거네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운동 페스티벌? 네. 뭐 한마디로 체육인의 모임? 네. 언제 출연하십니까? 8월 26일, 27일이고요. 저는 이제 필라테스를 가르치게 됐어요. 아, 수업하는 모습을? 네. 이제 거기 오신 분들한테 필라테스를 알려주고. 그 행사에 오신 분들한테? 네. 몇 명이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한 번 할 때? 운동마다 스테이지가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필라테스 수업이에요. 50명 정도 수용이 갑니다. 아, 그러면 그룹 레슨이네요? 그룹 레슨. 다 오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네. 아, 50명 레슨 힘드시겠어요? 아이, 해봐서 괜찮아요. 어땠나요? 목소리는 자신 있거든요. 뭐 요즘 마이크 차면 되니까. 가장 많이 수업을 한 게 그룹 레슨 몇 명이에요? 한 7, 8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와, 어디서? 학교도 있고. 오, 어땠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떨렸는데, 사람 앞에 나서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전에 떨림이랑 그 끝나고 나서의 그 뿌듯함이 굉장히 그 성취감 같은 게 크잖아요. 그래서 떨리고 시작했지만 되게 즐겁게 마무리했어요, 그 수업을. 그럼 50명 정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또 모르죠. 다 봐야 아는 거죠. 거기 페스티벌 지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겠네요, 지금? 지금 저희 다른 센터 내 강사님들도 다 같이 함께 페스티벌 같이 보조 강사로 나갈 수 있게 해서 준비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같이 수업을 하는 건가요? 제가 수업을 메인으로 맡아서 하고 이제 강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의 몸을 잡아주는 핸즈온 역할을 하시죠. 8월? 8월 26일. 8월 26일 올림픽공원? 네. 건강도 건강이지만 뭐 건강을 찾다 보면은 또 외형적인 부분들이 또 크잖아요, 사람들은. 네. 여자가 근데 근육 만들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남성 몸보다 조금은 더 만들기가 힘들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그냥 꾸준히 열심히 내 목표 지점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 근데 쉽진 않잖아요, 이게. 쉽진 않죠.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아,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 감독님이랑 나 같은 사람들은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더 이제 살이 찌는 스타일이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살이 찐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되게 부러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는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운동하러 다른 곳에 가면은, 원장님처럼 이렇게 옷을 딱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딱 빛이 나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초보자들은 딱 보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거든. 와. 멋있네.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결코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은 것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게 되게 쉽지 않죠. 저도 힘들어요. 골프 필라테스의 시조 우리 뉴욕 필라테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골프 필라테스는 뉴욕 필라테스. 네. 저도 원장님한테 배워가지고 전파를 하겠습니다. 필라테스를. 네, 노력했어요. 제가 뉴욕 필라테스를 뉴욕에 차리는 그날까지. 아, 뉴욕까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이나 필라테스를 통해서 건강한 그런 삶을 찾으시길 바라고, 춘천에 있는 뉴욕 필라테스, 라필라테스까지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골프 필라테스 전문 원장님이신 이아름 뉴욕 필라테스 원장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골프 필라테스의 수업을 우리 선생님 수업하는 모습도 제가 안 좋은 부분들 원장님이 봐주실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이아름 PD입니다.